천마산뷰가 한눈에 보이는 오늘 현장 거실은 퍼펙트. 천마산뷰가 한눈에 보이는 안방도 퍼펙트. 홈카페처럼 꾸밀 수 있는 내부 테라스도 퍼펙트. 오늘의 현장은 경춘선 마성역과 천마산역을 도보로 걸어갈 수 있고요.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 용산, 강남까지 30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마TV 백거팀장입니다. 직접 계셨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현장은 경춘선 마성역과 천마산역을 집에서 도보로 걸어갈 수 있고요. 오늘 현장은 신입 중에 굉장히 착한 현장입니다. 저와 함께 짚으러 가시죠. 자, 3룸 내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전실이고요. 전실 보시면 성인 남자 3-4명도 설 수 공간 충분합니다. 키 큰 장, 3칸 되어있고요. 밑에는 띠용시용 되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장은 중문이 특이합니다. 안쪽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리고 중문인데 여기 망임 유리 처리도 되어있어서 안전에 한층 더 유의한 거고요. 일가소등 버튼은 요 안쪽에 있습니다. 요 안쪽에, 요 뒤에, 요 뒤에 요쪽에 되어있고요. 옆에 있는 3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입니다. 오호. 인쇄세 파스텔 톤으로 벽지가 시공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2.8m, 2.4m 나오거든요. 3번 방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침대 놓고 붙박이랑 놓을 공간 또는 책상 놓을 공간도 충분한 3번 방이에요. 안쪽도 채경 좋게 창문도 잘 나 있어요. 자, 이렇게 3번 방 보셨고요. 이번엔 메인 욕실.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요. 샤워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화장실이 좀 크게 나온 거고요. 해바닥에 수전이랑 샤워기 수전 보여드렸어요. 공간도 넉넉하고요. 코너 선반 있고 앞으로 이동하면 세면대, 양변기, 선반, 거울용 수납장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에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번엔 주방입니다. 자, 여기 식탁등 잘 나있죠? 식탁을 이렇게 연장하면요. 세식구와 식사할 공간도 충분하고 앞쪽에 양문형 냉장고 자리 하나, 앞으로 이동하면 여기 조리 공간과 싱크볼, 코브라 수전, 특기 건조대, 그리고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진한 그레이톤이고요. 조리 공간도 여유롭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구 전기레인지랑 위에 후드가 시공되어 있고 환기창도 잘 나 있는데 이 환기창 안쪽 공간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옆으로 이동해서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주방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이 놈은 평균적인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창 크게 나 있고 린라인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습니다. 수전은 이쪽에 하나고요. 아래 상수도 나 있고 세탁기 건조기 놓을 공간 충분해요. 자, 이렇게 주방 보셨고요. 이번엔 2번 방입니다. 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자, 2번 방 쓸만하게 나왔습니다. 한쪽 면이 3m 나오고요. 2.4m 나옵니다. 이 정도면 성인 자녀방으로 딱일 것 같습니다. 침대 놓고요. 책상 놓고 붙박이랑 조그만 거 놓을 공간 충분하고요. 안쪽에도 특이하게 다용도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거 괜찮은 공간이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2번 방 안쪽에 있는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공간을 밑에 데크를 깔아서 테라스 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보세요. 와, 개방감이 진짜 넘치지 않아요? 개방감이 여기 썬룸식으로 이렇게 잘 설치해놨네. 그렇죠. 그리고 5층에 다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나만의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고 또 팬트리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2번 방 안쪽에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2번 방 보셨고요. 이제 안방 볼 텐데 여기 턱이 나 있습니다. 요 공간 보시면 여기 콘솔 짜면 여기 위에 뭐 물건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그림도 넣을 공간도 충분하다는 거. 요 옆쪽에 있는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안방. 3.4m, 2.8m 큰 침대 놓고 앞쪽에 이렇게 장 짜놓은 공간 있죠. 물이 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쪽에 파우더룸 공간도 요쪽에 짜면 돼요. 그렇죠. 침대 놓고 파우더룸 짜면 공간이 이런 정도 남거든요. 동선에 방해가 안 되고요. 안쪽에 안방 욕실 있습니다.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요. 여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 수전, 환기구 잘 나 있고요. 거울형 수납장이 크죠. 선반이랑 양변기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성인 남자 두 명도 샤워 공간이 충분한 안방 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방 다 보셨고요. 이번엔 거실입니다. 자, 여기가 좋은 게 와우,
여기 남양주시 화도 묵현이잖아요. 여기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5층인데요. 거실창을 연다는 제가 건? 제가 채광을 보여드리면서 여기 산뷰가 뛰어난 현장입니다. 와, 산이 있네 바로. 그렇죠. 이게 산조망이 뛰어난 현장이고요. 그리고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옥상에서 이 천마산 뷰를 보면 굉장히 속이 뻥 뚫려요. 그리고 거실폭도 괜찮거든요.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가 3.2m 나옵니다. 이 정도면 앞쪽을 아토를 하시고요. 이쪽에 쇼파를 하시면 5인용 쇼파를 두고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 앞쪽에 베이지 TV도 충분히 놓을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5mm 천정으로 시공되어 있고 LED 조명들이 곳곳에 아주 알차게 시공되어 있어요. 자, 이쪽에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현장은 남양주시 화도 묵현이 있는 현장이고요. 오늘 현장 다시 온 이유가 5층이 해악이 나서 왔고요. 무엇보다 분양가가 2억 천이 안 됩니다. 2억 천이 안 된다고요? 2억 한 900? 이 정도면 이제 거의 2억 초반에 3룸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시집주금은 요건데 용기 내시면 요것도 돼요. 2천? 그쵸. 오늘 이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로 빠르게 연락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